집에서 먹방 하면서 이러고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구나. 행복하긴 한데 계속 먹다 보면 쌓여만 가는 건 쓰레기. 맞아요. 참 골칫덩어리죠. 네. 박스 계속 쌓입니다. 예, 어느새 이렇게 모인 건지 참나 소리 나옵니다. 저희 집 보는 것 같네요. 택배 배달 이런 것도 많아요. 택배 상자도 정말 많고요. 그거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와주실 분! 분분분분분분! 예, 제 간절한 바람을 들은 이가 있었으니 이분이 왔어요, 왔어. 그녀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아까 쓰레기 줄여달라고 외치셨잖아요. 쓰레기 줄이기 고수 양래교 씨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어요? 그럼요, 아까 다 들렸어요. 아, 이 목청. 아, 어디? 아니 그나저나 쓰레기를 다들 공감하고 그럼 어떻게 줄여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그녀가 준비한 가방 안에. 왜 가방이에요? 여기다 쓰레기 담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안에 보면. 네. 제로웨이스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키트가 들어있어요. 제로웨이스트? 제로웨이스트요? 그렇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말하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초보인 저를 위한 물건들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로 어떻게 쓰레기를 그러니까요. 줄인다는 거지? 봐도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아, 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손부터 씻고 올게요. 아, 그러세요. 화장실 저쪽입니다. 아, 네. 암요, 암요. 외출 후에 손 씻기는 잊지 말아야죠, 그쵸? 네. 암튼, 이 물건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아, 때밀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올려놓는 받침대? 수세미인가? 자,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고수. 뭐 이상한 거라도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샤워 타월인데. 그쵸. 네.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 떨어졌나? 아니 뭐 깨끗한 쓸만한데 왜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아, 저것도 플라스틱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플라스틱은 딱딱한 게 플라스틱이에요. 저는 천인 줄 알았어요. 그럼 합성 섬유에서 이렇게 뽑은 폴리 재질이야 이런 건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만 몰랐나요? 여러분은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아, 몰랐어요. 내가 요걸 볼게.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샤워 타월이에요. 천연수세미요? 예. 제로 웨이스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천연수세미 샤워 타월입니다. 그 왜 길게 생긴 수세미 아시죠? 우리 먹는 수세미. 약간 호박 맞아. 생긴 거, 잡채로 생긴 거. 맞아. 오, 그렇네. 이게 표면이 거칠어 보여서 피부에 닿아도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되게 시원하네. 보드랍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거는? 이번에는 또 뭐? 몇 번 사용하시나요? 화장하면 저 저도 매일 쓰는데 일회용이니까 한 번 쓰고 버리죠. 네, 당연히 그렇죠. 짜잔.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어요. 자, 주부가 건넨 건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섬유로 만든 재사용 화장솜이에요. 어떻게 재사용? 제로 웨이스트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재사용 화장솜입니다.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더라고요. 말았나 봐요. 그렇죠. 대쪽 같은 건데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런 거에서도 천을 뽑아낼 수가 있군요. 네, 신기하다. 와, 그러면 얘는 여러 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다용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자, 물에 적신 후에도요, 튼튼해 보이는 재사용 화장솜을 사용하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 플라스틱 칫솔 있잖아요. 네. 요거를 대나무 칫솔로 바꿨으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빼고 천연 세제로. 맞아요.